울류 G80. 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정말 가성비 좋은 올류 G80 3.5 터보 4륜 모델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다크 그레이 색상의 올류 G80이고요. 신차가는 약 7,700만원. 추가 옵션을 많이 해놨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와 컨비니언스, 파퓰러 패키지 플러스 2열 컴포트, 렉시콘 사운드까지 추가 옵션을 해놓은 차량이고요. 자, 기본 옵션이 굉장히 많은 올류 G80입니다. 자, 전자 서스펜션과 ECS죠.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기본으로 선택을 한 차량이고, 무려 추가 옵션을 4가지나 넣어놓은 차량입니다. 용도 인력은 있는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9만 키로가 조금 넘었습니다. 10만 킬로까지 일반 부품과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있는데, 자, 무려 3,000만 원 이상 감가된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아주 완벽한 올류 G80이고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전방에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레이더판 깨끗하죠. 자, 제네시스 엠블럼도 까짐도 없이 깨끗합니다. 풀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야간에 운행하실 때 조향각에 따라서 조금 더 시야 확보를 할 수 있고, 어시스트 하이빔이 있기 때문에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야간 운행하실 때 굉장히 편하고 좀 안전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는 풀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밑에 범퍼도 굉장히 멋지고 그릴도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컨비니언스 추가 옵션을 해놨기 때문에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하바나 브라운. 자, 이 하바나 브라운 내장재 많이 찾으시는데, 자, 바로 이 차입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기본으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올딩이 리얼 우드로 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에르곤 모션 시트입니다. 자, 디자인도 굉장히 좋고요. 시트 컨디션 너무 좋죠. 운전석 조수석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사운드는 렉시콘 사운드입니다. 음질이 굉장히 좋은 렉시콘 사운드에 크롬 파출된 스피커, 굉장히 잘 어울리죠. 이 하바나 브라운 내장재와, 자, 이렇게 보시면 몰딩 다 리얼 우드입니다. 너무나 멋지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쭉 있고요.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상을 하나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자, 후방 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오죠. 그 밑에는 터치식 공조 시스템,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DIS, 다이얼식 전자기어봉입니다. 자, 키는 일반 키 두 개 보유하고 있고요. 자,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파킹 어시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이렇게 앞뒤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서 좁은 공간에 주차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시죠. 그리고 탈 때 문콕, 옆 차에 문콕을 낼 수가 있어서 이렇게 홀드키를 누르면 시동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옆에 빼서 쭉 누르면은 차가 이제 옆에 사물을 또 인식해서 부딪히지 않게끔 앞으로 쭉 나와줍니다. 굉장히 편한 옵션이고요. 이쪽도 리얼 우드 몰딩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오토스탑 버튼이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고속도로에서 반자율 주행으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운행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버튼이 그 밑에 있고요.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전자 파킹 브레이크는 오토 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입니다. 오토 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자, 계기판, 굉장히 멋지죠. 전자계기판, 사각지대에 카메라도 있고요. 자, 키로수는 92,371km, 92,000km입니다. 10만 km까지 일반 부품과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 있으니까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은 차량이고요. 저희 성능장에서 엔진 미션 다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타시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시 블루엔진 들어가셔서 다 무상으로 점검을 받으실 수 있고요. 혹시 고장이 났으면 무상 수리가 다 가능합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고스트도어 클로징이 있고요. 사이드 수동 커튼 마찬가지로 렉시콘 사운드입니다. 뒤쪽도 자, 뒤쪽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오염물질이 묻어있거나 터지거나 한 부분 없고요.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와 함께 이 2열 컴포트를 추가 옵션을 해놨기 때문에 뒷자리에도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뒷자리 통풍 시트가 있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 뒷자리 전동 시트까지 이렇게 다 갖추고 있는 완벽한 G80, 올류 G80입니다. 자, 파노라마 선루프도 이렇게 제가 개방감 좋게 한번 열어놔 봤는데요. 뒤에서 보면은, 너무나 좋아요. 이 개방감이 정말 좋고, 이 실내 내장재 색상이 눈에 확확 들어옵니다. 너무 이뻐요. 상태도 너무 좋고, 지금 시동 킨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자, 뒤에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이음 없이 잘 열리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넓습니다. 골프백 여러 개 들어갈 공간이고요. 안쪽에는 모빌리티 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자국 전혀 없고요. 좀 어두워서 보이진 않지만 침수 철시 제가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없이 침수 걱정은 안 하시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환불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차의 기본 선택 옵션. 자, 20인치 휠을 자 멋지죠. 이 20인치 휠 3.5에 20인치 휠 없는 거 19인치 휠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이 20인치 휠 없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제가 보건 서비스 4짝 다 맞춰 놓은 상태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조금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타이어 트레드도 조금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휠은 제가 보건을 다 해놨습니다. 굉장히 멋지네요. 좋아하는 옵션 다 들어가 있는 올류 G80입니다. 자, 반대편 휠 보건 맞춰놓은 상태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도 타이어 트레드는 좀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되고요. 자, 휠. 휠은 보건 서비스 다 맞춰놨습니다. 20인치 휠 정말 멋지네요. 자, 이렇게 3천만 원이 넘게 감가된 올류 G80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자, 이 차는 금방 판매가 될 것 같아요. 금방 판매가 될 것 같으니까 빠르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격 궁금하시죠?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의 가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요, 4,650만원입니다. 시세는 한 4,900만원 정도 하는 차량인데 다둥이차에서 유튜브 특가로 굉장히 가성비 좋게 4,65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